장시간의 운전으로 피곤해 쩔어 있던 여성. 이 여성이 달리고 있는 도로에 하얀 옷을 입고 있는 누군가를 발견합니다. 너무나도 긴 도로였기에 걸어서 이동하는 건 상상도 못할 일인데 그녀에게 도움이 필요하다 생각하고 차를 갓길에다 세우죠. 기다리는 것도 잠시, 어딘가 이상한 분위기를 풍기는 그녀를 태워가기란 상당히 위험했는데요. 그렇게 갈 길을 떠나는데 또다시 한참을 달려 그녀가 도착한 곳은 어느 호텔이었습니다. 쏟아지는 잠에 더 이상의 운전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는지 하루 쉬었다 가기로 결심하는데 그렇게 1층에 있는 방을 배정받고 터벅터벅 지친 몸을 이끌었죠. 방에 들어가자마자 곧바로 침대에 누울 준비를 마친 여성. 이렇게 하루가 지나간다면 참 좋을 텐데, 그렇게 끝난다면 이건 영화가 아니라 브이로그였겠죠. 이것이 공포영화임을 증명하듯 평화롭고 조용한 호텔의 정막을 깨는 누군가가 등장하면서 그녀의 하루를 길게 만들어 주었는데요. 길게 뻗은 도로를 맨발로 걷고 있었던 이상한 분위기에 무시하고 지나쳐왔던 누군가, 그것은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옆방에 머물던 빨간 머리 친구를 집어삼키고 그 몸을 파고드는 무언가, 그것은 확실하게 여성을 향한 적대감을 보이고 있었죠. 곤충을 떠올리게 하는 모습이지만 곤충이라 하기엔 너무나 거대했고 그 어떤 말로도 표현이 불가능한데 화장실을 통해서 밖으로 도망치는 여성, 그리고 이를 발견한 호텔의 관리인이 그것에게 총구를 겨누지만 밖으로 도망쳐 나온 여성은 주변을 살피며 그것의 위치를 파악하는데요. 그 어디에도 보이지 않자 차를 향해 달려가기로 결심하죠.
하지만 그렇다고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었습니다. 또다시 어딘가에선 다음 피해자가 생기겠죠. 그리고 다음 이야기. 눈보라가 몰아치는 겨울은 갈 곳이 없는 노숙자에게 지옥과도 마찬가지였는데, 이 노숙자는 사람의 발길이 끊긴 버려진 건물을 발견하고 그곳에서 눈을 피하기로 결심합니다. 걸을 때마다 들리는 삐걱거리는 소리는 바닥이 얼마나 낡았는지를 증명했죠. 그렇게 건물에 들어온 것까진 좋았지만 모든 방이 잠겨 있었는데요. 방에 들어서자 그를 반기는 것은 잔뜩 쌓여있는 먼지와 소리를 집어삼키는 적막, 그리고 눈을 감고 있는 인형이었습니다. 일단 잘 곳은 구했으니 이제 다음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요. 강렬한 허기를 느낀 남성은 부엌으로 발걸음을 옮기지만 버려진 건물에서 먹을 것을 찾는 건 불가능했죠. 먹을 것을 찾지 못한 남성은 굶주린 배를 잠으로 달래보려 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분명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아야 정상인데, 어딘가에서 들려오는 심장 박동 소리, 그 소리는 부엌에 있는 어떤 구멍에서 들리고 있었습니다. 그 구멍에 손을 넣자 나오는 건 뭔진 모르겠지만 배고픈 노숙자에게 주어진 살덩어리. 그런데 가스가 어떻게 나오... 노숙자는 조리를 끝마친 살덩어리를 맛있게 먹어치웁니다. 이제 배도 채웠겠다 다시 잠에 빠져드는데 또다시 들리는 그 소리. 소리를 따라서 다시 한번 부엌으로 가보는데 그 구멍에 있던 것은 남성이 먹어치운 것은 저 무언가의 심장이었고, 이미 먹어치운 심장은 다시 돌려주고 싶어도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밖을 향해 달리던 그는 몇 걸음 안 남기고 오늘 보여드린 두 편의 애니메이션은 별다른 내용은 없는 괴물들의 이야기였는데요. 다만 그 괴물들의 외모나 능력이 너무나 끔찍하다는 게 문제였죠. 저는 당분간 집게벌레는 쳐다보지도 못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는데, 아니 저 버려진 건물에서 가스
끝.